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충청권을 찾아 이종섭 전 장관 출국권으로 다시 불거진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이해찬 전 총리가 참여한 통합선대위를 꾸리며 공천 파동 수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총지휘할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의 쓰리톱 선대위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로 하고 선대위원장을 추가 임명해 위원장만 10명이 넘는 거대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단결을 호소해 선대위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께서 선대위에 함께 참여한다. 이 정도가 이제 발표된 것이고 추가로 또 계속 확장하고 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마지인 충남 홍성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 최상병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있는 천안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이른바 2차 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처리로 치고 회처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는 14일부터는 대전과 울산, 부산을 잇따라 찾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